KBS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선영입니다. 계속해서 재미있거나 황당하거나 지구촌 20% 리서드기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깨진 유리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리를 한번 깨지면 아주 높은 온도로 녹이지 않은 이상 다시 붙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한 연구진이 깨져도 다시 붙는 유리 재료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동경대학의 연구진이 개발한 이 유리는 깨진 단면은 서로 맞대요. 누르기만 하면 몇 초 만에 다시 붙는 게 특징입니다. 아, 완전 신기한데. 근데 이런 게 약간 친환경 세제? 뭐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층도 그동안 유리는 깨지면 버리는 것이라고 인식됐는데 앞으로 깨져도 다시 붙는 유리가 친환경 재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다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에서 황당한 가짜 나비 전시회가 열려 논란입니다. 가짜 나비 전시회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중국 남부에서 열린 공룡과 나비라는 전시회가 개최가 됐는데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국의 진지한 나비들을 모았다. 또 세계의 수많은 나비들이 당신의 손끝에 앉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생한 나비들을 조성하기 위해 기대를 잔뜩 품고 전시회장을 갔는데 이게 진짜 나비가 아니라 천막대기의 비닐로 만든 가짜 나비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양심이 없는데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완전히 속았다.